네, 안녕하십니까. 대원 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단월면 덕수리 좀 멀리 나왔습니다. 좀 오전 일찍 나왔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저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처음 매물이 나왔을 때 좀 눈여겨보던 매물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뭐 제가 좀 바쁘기도 했고 좀 긴가민가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최근에, 어제죠, 바로 어제, 예, 가격을 또 다운을 하셨더라고요. 2천만 원씩이나 가격을 다운 하셔가지고 오늘 바로 부랴부랴 촬영을 나왔습니다. 예, 저는 뭐 지금 제가 먼저 좀 둘러봤는데 실거주를 하고 계세요, 두 분이서. 예, 두 분이서 실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요. 일단은 조망권이 뭐 기가 막혀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굉장히 시원하고 너무나 좋은 조망권을 가지고 있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바람이 잘 불고요. 주변에 혐오 시설도 없고, 뭐 저 아래쪽에 뭐 묘가 몇 개 있긴 한데 그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정말 조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 단지로 진입하는 저 구간에 이제 신규 택지를 좀 조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들이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요 사장님 집 바로 뒤편으로 해서는 한 6가구에서 7가구 정도 이렇게 좀 소규모 단지로 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요렇게 돼 있고, 일단은 드론 항공 촬영 통해 가지고 주변 한번 이렇게 좀 보실게요. 예, 그 보시면 거의 뭐 산 중턱에 이렇게 좀 건축을 해 놓은 모양새를 가지고 있고요. 바로 뒤로 또 임야가 접해 있기 때문에 산들이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딱 뒤를 받쳐주고 있는 그런 지형을 가지고 있고, 뭐 여러모로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단 이제 약간의 그 좀 이제 오시면, 현장 오시면 조금 걱정할 부분이 이제 요 단지 초입에 약 한 30m 구간이 약간 경사가 좀 있습니다. 있는 편인데 급경사까지는 아니에요. 아니고 남양바지 도로이기 때문에 겨울에 충분히 이렇게 뭐 눈이 얼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하십니다. 왜냐면 지금 사장님 실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뭐 제 차량이 세단 차량인데도 충분히 올라오는데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올라왔습니다. 진입하는데 문제 없고요. 차 교행은 안 됩니다. 안 되는 그 정도 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본 매물 그러면은 외관부터 해가지고 내부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시면 정면에 지금 사장님 차량 주차되어 있는 공간에서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주차하시면 되고 한 두 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요쪽 아래쪽하고 데크 있는 쪽하고 주택에, 예, 집터 있는 부분하고 약간의 단차를 두셔가지고 2단 토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 아래부터 제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여기부터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 데크 만약에 오시면 좀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아래 보시면 자연석으로 면쌓기로 해가지고 토목 공사 잘 되어 있고요. 요 아래 부분까지 다 이렇게 다 공구리 쳐놨습니다. 깔끔하게 다 쳐놨고, 그리고 데크도 나무가 아닌 아연 각판으로 해가지고 지지대 튼튼하게 시공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좀 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영상으로는 잘 안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튼튼합니다. 짱짱해요. 짱짱하게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 진입을 하시면 여기 대부분 다 이렇게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자, 물 빠지는 공간도 이렇게 깔끔하게 다 해놓으셨고요. 데크도 보시면 칠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태 좋고요. 철제 펜스, 여기가 바람이 정말 잘 부네요. 너무나 이 공간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도 뭐 커피 한잔 마시고, 예, 또 해 떨어질 때도 이렇게 뭐 여기서 식사하시는 공간 활용하시기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자, 조망권이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고, 여기 또 의자도 뭐 갖다 놓고, 아이 테이블, 예, 여기 뭐 이렇게 뭐죠 이거는? 이런 어떤 해를 막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해 놓으셨고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자, 주택의 우측 부분에 뭐 앙증맞게 텃밭 떼놓으셨고, 샌드위치 판넬로 기름, 보일러실이죠. 보일러실 겸 창고도 이렇게 다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은 뭐 여기 화단도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숨 과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여러 딱 보면은 일단 기반 시설이 잘 돼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빗물 이렇게 다 빠질 수 있게끔, 예, 우수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물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예, 타협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요렇게 밑단 요렇게 보셨고, 이게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엄청 짖습니다. 여러분도 오디오에, 예, 살짝 좀 시끄러울 수 있어요. 좌측에 올라가시는 요 부분에 이제 주택들이 또 요렇게, 예, 들어서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메인 마당이에요. 메인 마당이고, 앙증맞게 아담한 면적이라 관리하기 굉장히 편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무암 디딤석으로 이렇게 또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측에 이제 공동 지하수라서 계량기 이렇게 있고요. 보시면 좌측에 강아지 두 마리 네, 이렇게 네,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우측에도 또 텃밭도 굉장히 앙증맞게 해놓으셨습니다. 예. 네, 관리하기 편하게 돼 있고, 정화조가 저 계집 밑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정화조가 저쪽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뒷부분도 이렇게 보시면 다 자연석으로 이렇게 면쌓기 해가지고 석축자가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토사가 뭐 이렇게 크게 흘러내리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닥을 봐도 깨끗하고요. 주택의 뒷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네요. 네, 확실히 실 거주하시는 분들의 집 상태는 확실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 정면에 여기가 현관문이고요. 외관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봤습니다. 쭉 둘러보셨고, 주택의 외관 같은 경우는 사이딩 마감 됐고요. 그리고 뭐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무난하게 이렇게 뭐 시공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단 토목의 아랫단 쪽 데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 들어가시면, 마치면 자, 이렇게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자, 좌측에도 출입문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 이 공간이 일반 데크 공간이었는데 추가로 이렇게 확장을 하신 겁니다. 별도로 확장하신 거고, 자, 좌측에 바로 이 문이 원래 현관문이었고요. 그래서 여시면 여기 전실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크기는 의미 없는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 신발장으로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선룸식으로 데크를 확장해 놓은 부분, 여기에 뭐 식사 여기서 많이 하실 것 같고, 운동기구도 있고, 네, 이렇게 잘 해놓으셨고요. 창호도 다 이렇게 이중창호로 다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천장이나 이런 데 봐도 증축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크게 하자 있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을 또 이렇게 확보해 놓으셨고요. 자, 거실 창 쪽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거실이 나오고요. 거실 전체가 지금 편백 루바로, 내부는 전체가 다 편백 루바 마감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요 등이 좀 고장 났다고 하네요. 요 등이, 요거는 이제 뭐 교체는 당연히 해주실 것 같고요. 이렇게 거실 공간 있고, 자, 우측이 안방입니다. 안방도 침대 두 개 놓으셔가지고 뭐 대부분 다 그냥 여기서 잠만 딱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겨울에 조금 추울 수 있으니까 단열 벽지, 그 다음에 루바 이렇게 마감돼 있고, 창호 벽 두께는 생각보다 두껍네요. 예, 벽 두께는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좌측에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붙박이장입니다. 네, 드레스룸으로 활용하고 있는 붙박이장까지 되어 있어요. 자,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식의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 뭐 충분히 두 명이서 거주를 하시기 때문에 뭐 냉장고나 이런 것도 뭐 충분하고, 공간은 예, 주방이 뭐 이렇게 크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세컨하우스를 구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요, 충분합니다. 그리고 주방 좌측에도 이렇게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 충분히 면적이 넓은 면적이 구비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김치냉장고 뭐 각종 자재 같은 거 좀 쌓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공간은 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게 라디에이터 같은 것도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측에 이제 화장실, 예, 욕실도 그냥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 폭은 뭐 좁은 편이긴 하나, 요 공간도 상당히 매력적인 게, 올라오면 이렇게 굉장히 앙증맞게 아담한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손님이 오시거나 뭐 자녀분들을 한 번씩 오셨을 때 여기서 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해 놓으셨고, 자, 여기서 보는 조망권 이렇게 굉장히 좋죠. 구성 요소가 굉장히 앙증맞네요. 예, 앙증맞아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단월면 덕수리에 소재하는 굉장히 아담하고 앙증맞은 그런 소형 주택을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아무래도 그 현재 그 매도자분께서는 실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그리고 아마 이런 주택을 염두하고 계셨던 분들은 실 거주보다는 제가 봤을 때 세컨하우스로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예, 그거에 딱 목적에 맞는 그런 주택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세컨하우스라는 건 사실은 목적이 그렇잖아요. 도시에서 이제 조금 생활하시다가 한 번씩 쉬러 오시는 건데, 요 조망권 보시면 예, 너무나 진짜 가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예, 조망권 너무나 좋고 관리 상태 좋은 그런 소형 주택, 예, 오늘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촬영하는 내내 저도 뭐 예,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요런 매물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2억 초반에 예, 물론 단월 여기 덕수리가 조금 뭐 서울에선 멀긴 하겠지만,
뭐 홍천도 요즘에 많이 가시니까 홍천까지 가시는 바에는 차라리 이런 매물이 훨씬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